자, 이재명 기자, 조금 전에 양측이 입장을 했어요.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태규, 정현정, 이민경 등등 입장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양석, 성일종 의원 등등이 입장을 현재 한 상태이고, 봉투를 열었을 것 같아요. 양측 모두 다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혹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쪽에서 컴플레인, 문제 제기, 뭐 더 심할 경우 불복, 이럴 가능성, 예컨대 정치적인 언어로 이제 판을 엎는다, 뭐 그럴 가능성, 변수는 아예 없습니까? 아마 수치에 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도 인정하겠다, 거긴 통 크게 이제 거긴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해도 사실 오차 범위라는 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오차 범위고, 승부를 못 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2점대에서 아마 오차 범위 될 텐데 1600명이니까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한 4% 이내, 4% 포인트 이내에서는 사실 승부가 안 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정할 건 뭐 틈을 인정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네. 양쪽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서울 지역을 했을 때 서울 지역을 뭐 그 동서남북으로 구분을 했는지, 거기에 구분을 해서 세대별, 연령별로 어떤 그 800명을 어떻게 쪼개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샘플이 다 채워졌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을 어느 때까지 인정할지 뭐 이런 게 논란이 될 텐데, 아마 수치가 정말로 1%, 2%도 아닌 굉장히 소수점 자리로 갔을 때, 과연 양측이 그 소수점 자리를 흔쾌히 인정할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숫자가 될 테고, 아마 지금 이제 숫자가 개봉됐으니까 아마 검산 작업 속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텐데. 검산 작업? 저는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19일까지 원래 단일할, 후보 등록까지 단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걸 깨지고 나서 서로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가 양쪽 다 단일화의 압박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단일화 여론조사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깨고 나오기에는 참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성일종 의원에게 지금 문자가 왔습니까?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네. 검산 작업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합산 작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9시 반부터 시작돼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이 41분이니까 아마 한 50분 정도 되는 내외 정도의 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애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샘플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작업에서는 총 4명의 후보 중에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그리고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 중에 한 명을 결정할 때는 천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천 명. 예.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 샘플 숫자를 더 확대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여론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를 지켜보게 되면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전화를 걸면 거는 대로 응답들이 있는 그대로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정 작업 같은 부분들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다 응답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개봉해서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또 열자마자 발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좀 가지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 이재명 기자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화면. 예, 저는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로 라이브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228호실로 지금 양당 국회 국민의힘과 조금 전에 정양석 사무총장, 성일종 비대위원, 김은혜 대변인 등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지금은 또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사무총장 등이 정현준 그다음에 협상위원회 했었죠. 그 들어가서 양쪽 양당의 검증위원들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입니다.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예, 준비됐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3월 22일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등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각각 총 3,200명 기관별 1,600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결과 발표합니다.
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야권 단일 후보를 호명하는 것으로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안철수, 오세훈 이 두 후보가 그리고 두 당의 예비 후보들이 정말로 치열한 단일화 협상과 결렬의 과정을 반복했는데요. 자, 조금 전 결과가 지금 발표됐고 지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야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이 됐고요. 여당의 박영선 후보를 상대할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자, 지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뒤면은 관련된 퍼센트라든지 수치들도 공개가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이태규 사무총장 그리고 옆에 보이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3명의 인물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난 기간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최대한 단일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협상의 그 지난한 과정들 때문에 만족스러운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동안 또 두 후보가 만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단일화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모두가 조금씩 불리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단일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승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로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약속했던 것처럼 더 큰 이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되는 선거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선거를 마치는 상황과 함께 당대당 통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 야권이 통크게 통합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뒤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각자 입장을 발표할 것인데 아름다운 단일화 그 이후에 더 멋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